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!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!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